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joy. Play and joy 친구들 안녕. 저희예요. 오늘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를 이긴 개미예요.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어느 숲속에 왕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 그때 손톱보다도 작은 일개미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 아니 조그만 녀석은 뭐야? 왜 날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헉! 힘만 세고 동물들을 괴롭히긴 하는 호랑이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개미의 콧방귀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뭐야?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난 이 숲의 왕 호랑이라고!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어. 어머! 그렇게 큰 덩치로 겨우 그 정도 소리밖에 못 내는 거야? 엄청 우스운걸? 아니 난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이 발톱 하나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무섭다 이거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혼 좀 놔봐라!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들었어. 하지만 개미가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바람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 호랑이는 화가 났지만 개미는 헛발질을 하는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 어때? 도저히 날 잡을 수가 없겠지? 내가 무섭지 않다면 요리조리 피해다니지 말고 어디 한번 덤벼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좋아!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꼭 다시 만나! 너야말로 도망가면 안 돼! 호랑이는 손톱만한 곤충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창피했지만 개미가 우쭐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호랑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 약속 시간이 한창 지났는데 이 녀석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역시 내가 무서운 모양이지. 호랑이가 으쓱한 얼굴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 저 멀리서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새까만 동물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저게 뭐지? 아니, 이 숲에 나보다 큰 동물이 있단 말이야? 호랑이는 다시 한번 그 낯선 동물을 자세히 살펴봤어. 그것은 다름 아닌 개미였어. 개미 녀석, 큰 소리 치더니 내가 무서워서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 모양이지? 호랑이는 벌써 이기기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 그 순간 개미들은 순식간에 호랑이의 털속으로 기어들어왔어. 이게 무슨 일이지? 개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개미들은 호랑이의 털속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호랑이를 간지럽혔어. 어때? 아직도 내가 발톱 하나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곤충 같아? 아니야! 아니라고! 숲의 왕이라면 동물들을 돕고 보살필 줄 알아야지. 힘만 믿고 함부로 동물들을 잡아먹고 괴롭혀서야 되겠어? 결국 호랑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 큰 덩치와 힘만 믿고 으스대던 호랑이가 조그마한 개미에게 된통 당하고 만 것이지. 그 후 호랑이는 동물들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치거나 괴롭히지 않았대. 옛날 산골 마을에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었어.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바로 저 버릇없는 녀석 때문에! 에? 누구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마다 내가 있는 쪽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호랑아. 아, 왜요? 너가 가서 혼 좀 내주고 오너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 네, 다녀올게요. 산신령에게 부탁을 받은 호랑이는 총각의 집으로 향하였어. 아휴, 난 호랑인데 말이지. 이 호랑이님 체면에 쓰레기나 버리지 말라고 혼내러 가야 된다니. 그때 총각이 또 문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아, 옳지. 잘 걸렸다, 이놈. 어, 추워. 그래도 난 따뜻한 집이라도 있는데,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들은 추워서 어떡한다. 어? 아니, 자기도 저렇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 날 걱정해주다니. 호랑이를 걱정하는 총각의 말에 호랑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그러곤 다음날 저녁이 되었지. 호랑이는 어제 혼내주지 못한 총각네 집을 다시 찾아갔어. 아니, 그 녀석 버릇을 고쳐주랬다니 그냥 와? 냉큼 가서 혼내주지 못할까? 아휴, 참. 아니,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에휴, 어제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던데.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다다랐을 때 역시나 총각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어. 아휴, 바람이 오늘 많이도 부네. 좋았어. 오늘은 내 길피 잃고 혼내주겠다. 아휴, 난 추운 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이라도 있지만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헉,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만. 감동. 호랑이는 결국 총각을 혼내지 못한 채 산신령에게 갔어. 산신령님, 그 총각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글쎄 자기도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제 걱정을 다 하더라니깐요. 아, 그래서? 그 총각 보아하니 살림살이가 영 보잘것없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산신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에이, 도와주세요, 산신령님. 제가 여태 산신령님 말 너무너무 잘 들었잖아요. 네, 네, 아, 제발요. 아유, 아유, 그만. 에휴,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저 가서 이거나 갖다 주고 오너라.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보자기를 받고선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가는 길목에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었어. 이쯤 떨어뜨리면 죽어가겠지. 온다! 온다! 자, 나무나 한번 베어볼까? 이게 뭐야? 웬 보자기? 잘 됐다. 이걸로 찬바람이나 한번 막아볼까? 오, 멋진걸. 내 선물이야. 잘 살라고.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두르고 총각은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참새 두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았지. 찍찍찍찍. 건넌 마을의 시집온 며느리 말이야. 아, 그 방구쟁이 처녀가 시집을 갔었지. 그래, 시댁에서는 방구를 마음껏 못 껴서 병이 났대. 찌찌찌. 엄마, 정도껏 껴야지. 거기 며느리는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또 방구를 안 끼면 그렇게 병이 나나 보더라고. 찌찌찌. 어쩜 좋아. 깔깔깔 찌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를 들은 총각은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참새 두 마리를 발견했지. 설마 내가 지금 새들의 얘기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도 안 돼! 놀란 총각은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벗어보았어. 그랬더니 글쎄 참새들의 짹짹짹 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와, 이 보자기는 요술 보자기였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한창. 연마을 부잣집 외동딸 얘기 들었어? 다 죽어가게 생겼다며? 찌찌찌. 뭐? 다 죽어간다고? 아이고 그럼 듣고 말고. 그 집 대들보 밑에 살고 있는 백년 묵은 진애 때문에 병이 난 줄도 모르고 알아누워 있으니 찌찌찌찌. 그러니까 그 진애만 잡아 뜨거운 기름에 넣어 죽이면 병이 금방 나을 텐데 찌찌찌찌. 그러게 말이야. 에휴,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진짜 불쌍해. 착한 아가씨인데.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참새들의 대화를 들은 총각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연마을 집으로 찾아갔어.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자네가 정말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네,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먼저 사다리와 젓가락 한 쌍을 준비해 주시고요. 커다란 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주세요. 알겠네. 네, 그리하도록 하겠네. 총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진애를 잡기 시작했어. 아휴, 놓쳤네. 오, 잡았다 이놈. 총각은 진애를 잡아서 기름이 끓는 냄비에 집어던졌어. 그러자 딸의 병이 다 나았지? 다 나은 것 같은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유 얘야, 괜찮은 게냐? 아유, 정말 병을 고쳐주었구나. 딸아, 이리 와보거라. 여기 있는 이 총각이 너의 병을 고쳐주었다. 네? 어머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네, 사위. 뭘요, 장인어른. 그렇게 총각과 아가씨는 결혼하였고, 그 후에도 총각은 호랑이가 준 요술보자기로 새들의 말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한 나무꾼이 너무 가난해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며 산을 넘어갔어. 그런데 그때 진짜 호랑이를 만난 거야. 형님!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적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 제 형님이신 것 같습니다. 형님! 저의 형님이 확실합니다. 제 형은 굉장히 미남이라고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까 제 형님이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합니다. 같이 보러 갑시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만나 매우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지. 호랑이는 꽤나 속는 눈치였어. 그래,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좀 워낙 미남이긴 했었지. 하지만 지금 이 꼴로 어머니를 뵐 순 없어. 호랑이로 어머니를 만났다간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 그러시다면 뭐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꼭 안부 전해드리게. 알겠습니다 형님.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 뒤로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꼬박꼬박 돼지를 가져다 놓았어. 나무꾼과 어머니는 호랑이 덕에 부자가 되었지. 호랑이가 색시도 얻어주어 장가도 갈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 어머니!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도 하지 않았어. 나무꾼은 문득 호랑이의 소식이 궁금해졌지.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요. 색시, 요즘 도통 호랑이가 보이질 않네요. 저에게 많은 걸 도와주었는데 소식이 끊기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호랑이 덕분인데. 색시, 호랑이 굴에 잠시 다녀와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무꾼은 호랑이 굴로 향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호랑이는 죽고 새끼 호랑이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형님, 형님 제발 눈을 떠보세요. 형님, 형님. 아버지는 인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대. 옛날 옛날 어느 산속에 산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아휴,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그때 산속을 지나가던 소금 장수가 호랑이 눈에 띄었어. 어? 사람이잖아? 이게 웬 떡이람? 호랑이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앞에 떡하니 입을 벌렸고 소금 장수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어. 오, 동굴 참 크네. 어? 저건 뭐지? 아니 딱 되었군. 여기가 어디지? 꼭 축축한 게 짐승 뱃속 같기도 하고. 설마 산처럼 큰 호랑이가 있다더니 내가 잡아먹힌 건가? 그때 지진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왔지. 이봐요, 괜찮아요? 나는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인데 그쪽은 누구요? 아, 나는 이 숯을 파는 숯장수인데 여기가 어디요? 여긴 아마 호랑이 뱃속인 것 같아요. 그때 또다시 지진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왔어. 아, 이봐요, 괜찮아요? 그쪽은 누구요? 아, 각종 농기구를 파는 대장장인데 아, 도대체 여기는 어디요? 소금 장수와 숯 장수 그리고 대장장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세 사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 아, 배고파. 저 그런데 먹을 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잠깐, 여기가 호랑이 뱃속이면 이게 다 고기 아니에요? 고기는 고기지. 호랑이 고기. 호랑이 고기? 오. 그럼 고기는 생긴 거네요. 그때 대장장이는 낫을 꺼내들고 호랑이 뱃속을 조금 잘라냈어. 그리고 숯장수는 숯을 꺼내 불을 붙였고 소금장수는 호랑이 고기에 소금을 쳐 간을 했지.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배탈이 난다. 아빠. 맛있어. 내 살다 호랑이 고기를 다 먹어보네요. 우리 조금 더 우려서 먹어볼까요? 세 사람은 호랑이 고기를 실컷 먹고 배가 불러 잠이 들었어. 그리고 호랑이는 배탈이 났고 배가 너무 아파 이산 저산을 뛰어다니다 상처뿐 세 사람을 토해냈어. 탈출했다! 우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맛있는 것도 먹었고 호랑이 뱃속 구경됐으니 얼른 도망갑시다. 세 사람은 호랑이를 피해 재빠르게 달아났고 지친 호랑이는 그 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아무거나 잡아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에 축 늘어져 있었어. 아우 더워. 아유 배고파. 아, 배는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사냥은 못하겠고. 어쩌면 좋지. 배고파. 그러면 되겠군. 늙은 호랑이는 길 가는 들쥐를 발견했어. 거기 들쥐로구나. 에그머니나 찍찍. 호랑이님. 아유, 내가 많이 아프구나. 가서 동물들한테 호랑이 동굴로 병문안을 좀 오라고 전해라. 안 오면은
다들 큰 벌을 줄 거라고 꼭 전해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님이 큰 병에 걸렸다고? 그렇다는데? 얼른 병문안오래. 무서워. 안 오면 큰 벌을 준다는데 가야지 뭐. 동물들은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찾아갔어. 호랑이님, 저 사슴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사슴이구나. 나도 많이 늙었나 봐. 내가 아픈 줄 알았지? 역시 맛이 좋군. 다음날 호랑이님! 꿀꿀! 저 돼지예요! 좀 어떠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돼지도 왔네. 어서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속았지? 그렇게 숲속 동물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어.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동물들이 호랑이님 병문안만 갔다 오면 돌아오질 않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토끼는 사슴의 집 근처에 숨어서 관찰하였어. 먹이들을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다니 역시 나는 똑똑해. 아참, 그런데 대체 누가 안 온 거지? 아직 토끼 녀석이 안 왔군. 호랑이님! 토끼가 왔군! 아휴, 호랑이님, 대체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제가 빨리 못 와봐서 죄송해요. 동물들이 많이 걱정해준 덕에 내가 아주 많이 나았어. 아휴, 아휴 머리 아프다. 토끼야, 어서 들어오렴. 어? 호랑이님, 근데 참 이상하지요? 동물들이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하나도 없네요. 어? 그러게. 글쎄, 왜 그럴까? 어? 아무 날아갔나? 아유, 들어와. 전 들어가지 않겠어요. 호랑이님한테 잡아먹히고 싶지 않거든요. 쳇! 아저 토끼! 토끼야! 아씨,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날 이후 현명한 토끼는 다른 동물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줬어. 덕분에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대. 옛날 옛적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고 있었어. 숲속을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만 주신다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꺼내만 주세요, 나그네님. 좋아, 내가 널 꺼내줄 테니 날 잡아먹으면 안 되네. 어휴, 당연하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하루 종일 저 깊고 좁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내가 널 구해주었더니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널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었지. 저 황소야. 아니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고 우리를 죽여 고기로 먹으니 믿을 수 없어.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아니, 내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나그네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호랑이님은 어디 있다고요? 아, 참.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어? 내가 여기에 쏙 빠졌었다니까. 으흡!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갔어. 여기에 빠졌었어. 훗, 나그네님, 이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위험한 약속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토끼야, 정말 고맙다. 나그네는 고마워.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어?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꺼내주세요. 선비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빠져 오랫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대.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 아, 오늘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무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가 입만 벌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야. 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것이냐? 어디가 아픈 게야? 어디 보자. 아이고, 목에 뭐가 걸린 모양이구나. 나무꾼은 아파하는 호랑이가 안쓰러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자, 어디 보자. 아니, 목 안에 이렇게나 긴 뼈가 있었다니.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나무꾼은 이상한 소리에 놀라 일어났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벗은 발로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통나무가 놓여있는 거야. 아, 호랑이가 고맙다고 나무를 두고 갔나 보구나. 그 후로도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계속 물어다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나무꾼을 불러앉아 이야기했어. 아들아,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은 있고? 아휴, 나이를 생각하면 얼른 가야 될 텐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으이그,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되나? 내가 나서야겠군. 호랑이는 나무꾼과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더니 사라졌어. 다음날 아침, 마당에 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젯밤에 호랑이를 만났는데요. 아가씨는 전날 밤 뒤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 나무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 아, 그래서 호랑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게 된 거군요. 와, 당신 마음씨는 정말 따뜻해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잘 됐군. 아, 그나저나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기념으로 뭘 준비하지? 호랑이는 두 사람이 성혼을 기념으로 많은 선물과 소, 당나귀를 준비했어. 이것도 호랑이가 준비해 주었구나. 고맙다, 호랑아!
시간이 한참 흘러 호랑이를 잡으면 큰 선물을 내리겠다는 임금님의 공지가 있었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갔지.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 좋았어. 임금님 선물은 내가 가져가겠어. 나무꾼은 활을 쏘아 호랑이 한 마리를 쓰러뜨렸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바로 옛날에 나무꾼이 도와주었던 호랑이였던 거야.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안 된다 호랑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목숨 하나 아깝지가 않... 호랑아, 안 돼! 아, 호랑아... 호랑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차마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대. 옛날에 나팔을 잘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 어느 날 잔치집에 다녀온 아저씨가 언덕을 넘고 있었지.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던 아저씨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아침 배가 고픈데 잘 됐군. 오늘은 운이 좋아. 호랑이는 앞발로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건들지 마 여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요. 아니 이 인간 아주 죽은 듯이 잠들어 있잖아. 생생할 때 먹어야 제맛인데. 안 되겠군. 깨워서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자신의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 그러고는 아저씨 얼굴에 대고 젖은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며 깨웠지.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이야? 호랑이잖아. 깜짝 놀란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호랑이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 아저씨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지! 그럼 되겠다! 아저씨는 두 손으로 나팔을 잡고 있는 힘껏 호랑이 똥꼬에 콱 박았어. 내 똥꼬! 내 똥꼬! 호랑이가요! 호랑이가 나팔을 빼내려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해보았지만 깊이 박힌 나팔은 빠지지 않았어.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 어느 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재밌게 놀고 있었어. 한참을 놀다 보니 두꺼비는 배가 무척 고팠지. 배고파. 호랑아, 우리 배도 고픈데 쫄깃쫄깃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어때? 떡?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호랑이와 두꺼비는 커다란 떡시루에 시루떡을 잔뜩 만들었어. 어디 다 익었나 볼까? 우와, 그거 참 맛있겠다. 그치? 하지만 맛있게 익은 떡을 보자 호랑이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 저 떡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호랑이는 혼자 떡을 다 먹을 생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어. 두꺼비야! 우리 내기하자! 어? 갑자기 무슨 내기? 떡시루를 굴린 다음 먼저 달려가는 쪽이 그 떡을 다 먹는 거야. 뭐? 저 호랑이 녀석, 걸음이 느린 나한테 저런 내기를 하자고 하다니. 두고 보자. 두꺼비는 호랑이의 제안이 기가 막혔지만 내기를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둘은 언덕 꼭대기로 한참을 올라갔지.
여기가 좋겠지? 뭐 그래. 듣고 봐. 내가 떡시루를 굴릴게. 호랑이는 묵직한 떡시루를 발로 뻥 찼어. 야하! 이제 저 떡은 모두 다 내 거다. 호랑이는 떡시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두꺼비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었지. 아, 저 바보 같은 호랑이 녀석. 떡이 다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어디 한번 열심히 뛰어봐라. 배만 더 고프지. 두꺼비는 호랑이를 뒤쫓으며 떡시루에 떨어진 떡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 그런 사실을 모르는 호랑이는 떡시루만 쫓아갔지. 야하! 내가 먼저 도착했다! 떡시루는 내 거 내 거 다 내 거야! 드디어 호랑이는 떡시루를 붙잡았어. 두꺼비 녀석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럼 내가 먼저 다 먹어볼까? 어? 아니 이게 뭐야? 떡이 다 어디로 갔다? 야, 이 어리석은 호랑이야! 떡은 내가 다 먹었는걸! 뭐라고? 떡시루가 구를 때마다 떡이 다 떨어지는 것도 몰랐니? 내가 다 먹고 탈랑! 이거 하나 남았어! 뭐? 얼른 내놔! 내 떡 내놓으라고! 참나! 어째서 이게 호랑이 네 떡이니? 맛있다! 두꺼비도 가만 안 둬! 화가 난 호랑이는 두꺼비 등에 팥고물을 마구 발랐어. 아, 저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아, 그만! 그리하여 매끈매끈 매끄럽던 두꺼비의 등은 오늘날처럼 우둘투둘하게 된 거래.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떡시루 잡기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무지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